와, 이게 뭐노? 존나 북적거리네. 와. 그냥 CG 써라. 존나 어렵네. 와,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네. 어떻게 근데 이런 동선을 만들어내고 그럴까요? 대단합니다. 그죠? 역사적 사진모음. 인디언인가? 인간 동물원에 전시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 셀크남 원주민 1899년. 넘어갑시다. 틱톡 미남 3대장. 나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봐. 누나, 그거 나야.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어떻게 너야? 와. 야, 너 이렇게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봐. 누나, 그거 나야.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어떻게 너야? 잠깐만, 이거는 그 해윈. 예, 넘어갑시다, 이거는. 예. 야, 너 이렇게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봐. 누나, 그거 나야.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어떻게 너야? 아씨. 여기서 또 그라시아 자가. 아니, 저는 그, 이미 틱톡에 아, 진출했었어요. 돈쭉 빠진다. 예, 근데 그 시장이 재미없어서 전 나왔죠. 아니 근데 저거 아까 뭐라 해야 되지? 심한 말 마렵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틱톡 감성이라는 게 그 틱톡을 잘 찍는 사람들, 틱톡커로서 성공하려면 일단 사람 자체가 약간 좀 정말 신나면 자기 기분을 막 춤으로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 흥이 좀 과하고
어떻게 보면 기괴할 수도 있는, 어, 기분 좋으면 진짜 막 춤춰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잘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 흥부자들, 맞아, 맞아. 제가 또 유일하게 또 이렇게 그 구독해놓은 틱톡커 한 명 있죠. 예.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이거 보여줬더니 나한테 무슨 뭐 미성년자 뭐 저 좋아한다고 뭐라 그러지 그거고? 어. 결은 다른데 뭔가 착한 아이 증후군 감성이랑 비슷해. 구독 뺐나? 누가 뺐어? 뺀 적 없는데 나? 아, 아니야 바... 나랑 놀아 그거? 아 바꿨구나.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분이 그렇게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많이 안 나오는데 이분이 틱톡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인지는 나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쇼츠에서 이제 바이럴 돼갖고 이제 봤는데 뭔가 이게 그냥 흐뭇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한 번씩 보는 그 정도예요. 예. 이제는 추억이 된. 근데 이거 했다고 나한테 변태 새끼라잖아요. 예. 나한테 변태 새끼래. 인도 눈 갈 텐데 나한테. 한번 넘어갑시다. 10대들이 많이 하죠. 엠팍에서 댓글 700개 달린 주제래요. 그 이영자 씨랑 이시영 씨랑 싸움은 누가 이길까? 예, 전참시에서 이렇게 그냥 이영자 씨는 걷는데 그냥 어깨빵 치고 완전 사람 날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예, 유세훈이에요. 우와, 힘, 오 진짜 뭔가 살기를 담았네. 이영자 팔뚝. 와 여기 갈라지는 거 보소. 팔씨름은 이미 이영자 씨랑 이시영 씨랑 했는데 이영자 씨가 이겼다고. 약간 그런 거 같아. 지금 강호동 vs 저 김종국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여자 버전. 그죠? 강호동 vs 김종국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거 같은데. 그죠? 야, 80kg짜리 저 이걸 들어버리네. 어, 오우 등 근육 보소. 격투기 선수는 이시영 씨를 1위로 뽑았다고.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시영 씨지. 피지컬이 아무리 좋고 장사하고 목이 두껍고 뭐 브록 레스너니 뭐니 하면서 강호동 뭐 왕년에 어쨌다 저쨌다 해도 이거는 격투기 기술을 배운 사람이랑 체급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강호동 아저씨는 격투기를 배우지 않았잖아. 잡히면 끝나 코트야 해도 육가 케이지에서 거리 주면서 쌉쌉이 날리면서 그 잡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 이거 격투를 배운 사람이랑 이 저기랑은 그 잽이 안 돼. 여러분들 씨름은 뭐 잡히면 끝난다 어쩐다 하는데 말이 안 돼. 원투 주고 거리 벌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지치지. 지치고 그냥 뭐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연예계 남자 싸움 일장은 누구냐면 그 저기예요. 콩벌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선출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이랑 뭐 스포츠맨들 그 경계가 무너졌으니까 연예인들 싸움 일장은 줄리엔 강이 맞아요. 예. 줄리엔 강이 맞습니다. 예. 강호동 아저씨 저 터져요. 아무리 왕년에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어쩌다 강호동 아저씨가 뭐 50대니까 왕년에 했어도 줄리엔 강 아저씨한테는 그냥 예 원투 맞고 그냥 뻗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턱이 강하고 뭐 목이 두껍고 한다고 할지라도 턱 맞으면 뇌 흔들려갖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기절해요. 예 잡으려고 와도 그 잡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 강호동 아저씨를 너무 신격화해 지금.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그도 그럴 만한 게 이제 과거에 뭐 해운대 앞바다에서 산소통 메고 뛰어다니고 이런 시절들 보면은 야 그 괴수가 따로 없네 이거 수영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나서 야 입소문으로만 이렇게 저게 됐었지 사실은 그죠? 예, 싸움이 안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시영 씨가 그냥 강잡지. 박명수 일화 몰라? 하는데 그 깡패 새끼들 뭐 싸울 줄 뭘 알아? 강호동 아저씨한테는 당연히 들려갖고 그냥 매치기 당하겠지. 어? 혈기왕성할 시기이고 또 실제로도 강호동 아저씨 왕년에 그 보면은 저 그쪽 어둠의 세계랑 약간 좀 그게 결이 좀 있었잖아. 그랬을 때였으니까 그런 뭐 그런 거겠지. 연예계 싸움 일장은 저 줄리엔 강 아저씨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봤을 때는 뭐 김종국 이 형태는 오지호 선에서 컷. 김종국 하드 카운터 나왔네. 하드 카운터 오지호. 존나 깐죽, 존나 깐죽 된다. 한 대도 못 때리네. 존나 깐죽 되노. 이루다랑 대화하면서 감탄함. 이루다가 그 AI 그 새끼죠. 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뭐 수집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마땅한
심심이보다 훨씬 그 저 발전한 케이스죠. 예. 이루다 그거 재밌었는데 이루다. 가끔씩 고장 났네 이 새끼. 이거 히케링언 히케리였나? 거기서 봤던 이루다 존나 웃기던데. 어, 여자 군대 가는 걸로 그거 대화 있거든요. 잠깐만요. 존나 웃깁니다. 히케리 맞을 거야. 아, 히케리 아니라 저기다 실베겔. 아, 실베겔이 아니라 우리 카페에 있던 건가? 어. 아, 그냥 이렇게 치자. 군대 이루다. 어디서 봤지 기억이 안 나. 안 나오네 이렇게 또 치니까. 개웃기던데. 아, 이거 못 보여주네 여러분들. 어디서 봤지 기억이 안 나. 이루다 갤러리가 있어? 명글 존나 웃기다고? 실베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이런 거 못 찾으면 되게 찝찝하던데. 형이 찾는 거 이거지. 어, 그거 같다. 여름이가 또 이런 거 잘 알지. 여름이가 참 커뮤니티에 내가 절여진 새끼라서. 아, 이거 좀 욕이냐? 여름아? 포상이야 이거. 여름아. 아, 이거 씨발 존나 웃겨. 여자는 왜 군대를 안 간다고 생각해? 그러게, 왜 안 가는 걸까? 왜 안 가? 궁금하다. 이유가 뭐야? 너가 여자니까 더 잘 알지 않을까? 근데 왜 안 가는지 나도 몰라. 남자들만 가는 건 남자들이 억울해서지 않을까? 그런가? 근데 성별에 따라서 그냥 차별인 것 같아. 남자만 군대 가는 건 차별이다? 아니 아니, 그 사회적으로 여자는 군대 안 가는 게 차별이라고. 야, 이거 씨발 사람이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어? 아니 진짜로 사람처럼 얘기하네. 그럼 차별을 없애려면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되겠네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는 분들이지.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되나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을 하는 거지.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되나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는 분들이지.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하나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을 하는 거지.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하나요? 군대. 근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군대를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 것이 찬성하는 건가요? 당연히 찬성이지. 군대 안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 이거 아닌데? 원래 그 전인데? 아니야, 이게 원래. 아, 이게 아닌데. 어, 내가 봤던 거랑 조금 달라. 근데 설득됐네, 결국은. 결국은 설득됐네. 이 전 버전이 있거든? 존나 뻔뻔스러워, 씨발년. 진짜로. 그 마지막에 욕박잖아. 어. 세뇌 완료. 이 전 그게 있었는데. 아, 뭐, 그래요, 암튼. 자 봅시다. 최근 들어 마탱이 같다는 라면들. 짜파게티. 이거는 선동 아니야? 맛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짜파게티 맛이 그냥 똑같지. 새우탕.
새우탕? 아니 짜파게티 여전히 맛있지 않아? 짜장라면계 델리만주라고 불리는 짜파게티 변했다고 느끼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모양새는 그대로야 디자인도 똑같고 근데 맛이 별로 안 난다 짜장 향 나는 면을 먹고 있는 것 같다라는 등의 그런 이야기 이 라면의 소컵인 짜장범벅은 아직까지 맛이 변하지 않았는데 사천 짜장은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어 얘 내가 봤을 때 짜장범벅 바이럴 같아 예. 이거 뭐 솔직히 뭐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뭐 간장을 조금 뿌리면은 짜파게티가 좀 맛이 확실히 풍미가 살아난다 어쩐다 뭐 저기 하는데 그냥 짜파게티 그냥 똑같지 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짜파게티 안에 들어있는 그 콩고기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랑 밥 비벼 먹고 싶어요 전 그거 그냥 한 그릇 그냥 먹고 싶네요 콩고기 예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콩고기 존나 맛있어 맛있던데 대량 구매 안 되나 콩고기 개소리야 시발 그대로인데 혓바닥 망치로 두드려 맞았나 그러니까 새우탕은 뭐 사실 물을 사실 적게 넣어야지 이건 좀 근데 약간 선동된다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이 드네 맛이 변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면은 새우탕이 미미하게 새우향이 나는 국물에 면을 말아먹는 것 같다 해물 비린내만 난다 그냥 간이 안 되어 있다 약간 이거 설득된다 약간 설득된다 새우탕이 최근 들어서 맛있었던 적이 1도 없었던 것 같아 그게 나만 느끼나? 왠지 누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마치 그런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새우탕을 먹었을 때 약간 밍밍한 느낌이 좀 들긴 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니들이 새우탕을 PC방에서 먹었을 때 그 새우탕이 존나 맛있었거든 집에서 새우탕 사다가 집에서 먹는데 맛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PC방에서는 새우탕을 줄 때 1cm 정도 물을 적게 주는 거든 그러니까 존나 짠 거야 존나 짠 거야 좀 짜게 먹어야 되는 그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새우탕 우리 그냥 선에다 따라서 먹잖아 알바생이 침을 뱉어주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 그것도 맞지 미모의 여 알바생이 또 그 비밀 레시피가 또 들어가게 된다면 걸주가니 그거 못 참지 그거 참 귀한데 그거 참 귀하다 그 맛이 빠졌어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아이 새우탕 좀 주십시오 에? 뭐요? 새우탕이요 새우탕이요 네 알겠어요 자리 계시면은 갖다 드릴게요 그 화면에서 주문해주세요 여기 와서 주문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씨발 새끼 다 뱉어가지고 먹는데 역시 이 맛이요 맞지? 어? 이거 아니야? 이 스토리 아니야? 이 스토리 맞잖아 벌써 지금 앞선 불룩해졌잖아 다들 맞지? 이 스토리 맞지? 조만간 웹툰에서 봅시다 예. 이 스토리 좋다 별미야 신라면 이거는 진짜 개역가야 신라면은 항상 맛있었어 나는 그냥 매운 향만 난다 먹은 지 2, 3분밖에 안 되는데 면이 다 불어버린다 신라면 소컵은 괜찮은데 리뉴얼에서 새로 내놓은 신라면 블랙은 나쁘지 않다는 평 아니야 무슨 신라면이 뭐 맛이 변해 똑같은데 바뀐 지 한참 됐잖아 그리고 걔 엇가 지리게 하네 바뀌었다고? 그냥 배고플 때 처먹어서 존나 맛있었던 거 아닐까? 그지? 배고플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모님 몰래 그냥 뭐 도둑마냥 닌자마냥 살포시 걸어가지고 그 향은 냄비 쓱 넣고 물 해가지고 확 끓인 다음에 불 다 꺼놓은 그 주방에서 할로겐 그 위에 저기 있잖아 후황 거기 불만 딱 버튼 눌러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조심조심 가져가고 그 먹을 때 그게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라면은 그렇게 사실 뭐 그렇게 맛있지 않거든. 그 라면은 사실 뭐 좀 논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낮아졌는데 MSG를 줄였다는 소리가 있음. 에? 그럼 미원 넣으면 맛있나 라면이? 말 같잔 소리 하고 있네. 에. 근데 미원 넣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앞으로 미원을 좀 넣어 먹자. 전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 미원이 몸에 안 좋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맞잖아. 그럼 발암물질 있다 그러면서 미원 조금만 넣으라 그러고. 미원 무조건 넣어야지. 왜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렇게 그 UFC 가면은 할아버지도 있는데 잘 계셔. 아니야, 동양인 자체가 싸움을 별로 못하는 것 같아. 그지 않아? 솔직한 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민족은 내가 봤을 때 이제 러시아 아니면 흑인. 일단 골격, 근육량 이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 그지? 그 자꾸 저 UFC 같은데 가서 나가서 이렇게 그 쪽도 못 쓰고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 어우! 어우! 아이고야. 제대로 들어갔네. 여초 사이트 인스티지인데 진짜 여자가 쓴 거고 주작 없고 코트게이야 반강로 그런 곳입니다. 나 그냥 취집하고 싶은데 이상한 걸까 내가? 대학 때만 해도 취집이란 단어 극혐했었거든. 오래된 꿈이 있었고 세상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살고 싶었어. 근데 그 꿈 생각보다 쉽게 이뤘고 막상 일해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 무엇보다 몸이 망가지니까. 일집 이러니까 뭐 어느 직장인이나 다 그렇겠죠 뭐. 아파서 휴직하고 결국 퇴사하고 지금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작은 회사에서 대충 물경력처럼 일하는 중. 큰 꿈, 대기업, 높은 직급, 명예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오죽하면 몸이 편한 걸 위주로 지금 회사 연봉이나 네임밸류 전부 다 하향해서 지원하고 다니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적당하게 포기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내가 지치고 싶지 않다. 내 자신을 착취하고 싶지 않다. 요런 마인드예요. 적당하게 벌자 그냥. 큰 욕심이 없네. 근데 그냥 지금 애인이랑 결혼해서 내조하며 살고 싶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 집안일도 너무 힘들고. 그래, 집안일도 힘들겠지. 가정주부가 힘들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말하는 로망은 돈이 많아서 가정부도 쓰고 외벌이도 해서 괜찮은 결혼생활을 말하는 거야. 에휴, 다 돈이다 문제다. 내가 이기적인 건지 번아웃해서 다 놓쳐버린 건지 미치겠고 우울해. 새로운 꿈을 찾으면 괜찮을 듯 싶다가도 결국 또 꿿�을 이루고 나면 이렇게 될까봐 두렵고 하고 싶네. 좀 싸가지 없다. 근데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솔직하네. 근데 취집이라는 그 저기 가정주부가 있어야 돼. 그 저 뭐야 가정부도 있어야 되고 괜찮은 그런 결혼생활을 말한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크게 욕 얻어 먹지 않게.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다 현타 온다.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어. 딱 애인. 사랑만이 삶의 빗줄 같아. 뭔 정상이 아니야. 너랑 비슷한 또래 다 이런 생각해. 내 주변에도 몇몇 있어. 대신 남자가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잘생긴 남자 뭐 좋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솔직하고 뭐 또 이런 게 있겠지만 나는 가장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난 뭐랄까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여자들의 민낯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이거는 좀 그 편견인 것 같고 여자들의 민낯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그런 일부 여성분들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짝 같은 그런 연애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사래 어 성형외과 강남에서 의사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소개를 하니까 거기서 눈빛이 확 달라지면서 막 다들 싱글벙글 웃고 막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니 하나같이 표정이 똑같더라니까 여자들이 ABCD가 있는데 그런 그거를 받는 자료를 봤는데 야 그건 좀 뭔가 좀 그런 거 같아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느낌 어 주작하고 있네 말 같잔 소리 하네 사실 누가 믿어 안 보는 척에도 다 본다고? 안 보는 척이 아니라 그냥 항상 보죠 네. 여러분들의 그 나는 이제 그 노래 이제 그만 듣고 싶어 파워 형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엉덩이가 큰 그녀 나게 그거 이제 그만 듣고 그 노래가 오히려 나의 텐션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지겹고 그게 약간 좀 오프닝 때 문화처럼 이렇게 그 곰돌 이모티콘 가지고 있는 춘곰 그 이모티콘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이렇게 쓰는데 그만해라 그것도 이제 다른 노래로 바꾸자 어 하지 말라면 또 하네 저 이모티콘 다 토막내고 싶다고? 이모티콘 개박살 내고 싶네 내일은 저기 그 최군 방송에서 보겠네요 여러분들 군이 방송에서 내일 이제 저녁 7시인데요 그때 뭐 저거 한답니다. 저 골빈벨 예 여기 또 주영이랑 이렇게 좀 나가게 됐어요.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 컨텐츠 나가가지고 잘 테니까 내일도 와가지고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냥 지식이 짤막짤막하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또 커뮤니티에 내가 절여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제 좀 허투루 된 지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뭐 큰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뭐 기대도 안 하고 있고. 골빈벨에 콩황이 빠지면 네. 말이 안 되긴 하지. 성지고 수석 수준 본다. 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막 뭐 합방을 하거나 그랬을 때 너무 우리 방송의 어떤 우리 방송만의 어떤 밈? 문화?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다른 BJ들 앞에서 털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BJ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일 만약에 이제 저 7시에 제 방송 이제 그 저 군이 방송에서 나왔을 때 너무 우리들끼리 하는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수용 드립보다는 예 뭐 말인지 알죠? 내수용 드립 그만 쳐요 우리 방송이나 웃긴 거지 예 다른 방송에서는 뭐라는 거야 저 새끼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부끄럽고 그런 건 없는데 뭐 가끔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타 팬덤들도 있는 그 채팅창에서 막 이렇게 난장 까고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타방송 나왔을 때 행동강령이에요 약발방 보려면 별풍선 몇 개 싸야 돼요? 럭별님께서
야무지게 쏘시면은 당연히 뭐 약발방 가죠. 예, 뭐 이 시간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최근에 약발방 노잼 프레임 그래도 벗겨냈는데 조금은. 아 오늘 그래도 한 2만 개는 좀 채워가지고 퇴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뭐 주영이 앞에서도 면이 안 서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저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주영이가 집 정리도 하고, 이게 53평인데 여기 지금 롯데캐슬을 그냥 집을 진짜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참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렇게 생활력 강한 여자 보기 힘들죠. 요리도 잘해주고, 예, 옆에서 내 얘기 차분하게 들어주고 그게 최고예요. 예. 어? 오늘부터 바이크 배기음 데시벨이 95데시벨로 단속한다고? 미친놈들 아니야? 단톡 들어가 볼까? 말도 안 돼. 이동소음원 규제 기준이 원래 105dB였는데 거기서 이제 10dB 낮춘 95dB로 설정한 이유. 지자체 건의, 주거지역 등 소음관리 필요성, 향후 소음 허용 기준 강화 계획 등을 반영하여 현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105dB보다 강화된 95dB로 설정. 현 운행의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배기소음 105dB은 기준값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지자체 어렵다. 단속이 어렵다. 환경부는 뭐 이렇게 강화했다. 맞아요? 진짜? 미친 정보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이제 그 라이더들 입장이에요. 이동 소음원으로 이륜차만 특정 추가한 점. 그쵸. 양카 새끼들 밖에서 배기음 빵꾸 뽕뽕 끼면서 걔 양카 새끼들 막 스팅어니 뭐니 이런 거 몰고 다니면서 막 불락방구 뒤지게 끼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륜차만 단속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떠한 식으로 특정해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부분이 없든 없는 점. 그리고 합법적으로 105dB 구조 변경을 이행한 사람들도 이동 소음원이라는 편법을 적용하여 범법자로 만들고 운행 자체를 박탈한 점.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저도 배기 튜닝 했는데 구조 변경 해가지고 정당하게 서류를 다 받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크에다 서류 항상 넣어놓고 이제 뭐 단속할 때라든지 이럴 때 서류 내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쥐들 멋대로 95dB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95dB이 기준 그전에는 105dB 바뀐 거는 이동 소음이므로 머플러에서 50cm 뒤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이동하였을 때 95dB. 순정임에도 95dB이 넘는 바이크들이 엄청 많은데 무책임한 규제라는 점. 미개한 오도방구 새끼들 싹 다 목줄 채우기 나 있다 걸어다녀라 키우키우키우. 야 이거 진짜 뭐 씨발 바영국 너무하네. 아니 씨발 이렇게 차라리 규제를 놓을 거면 고속도로라도 들어가게 해줘 이 씨발남들아. 아니 맞잖아. OECD 국가에서 고속도로 못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 병신 같은 바이크도 못 즐기게 뭐 뭘 즐기라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어?
와. 진짜 개 같다. 사실 저 기준 자체가 이동 소음이므로 전 기준에 합격했던 사람은 신경 X. 아니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저는 105데시벨로 구조 변경 서류를 다 받고 합법적으로 배기 튜닝을 다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제 와서 95데시벨로 한다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 어쩌라고. 지들이 그 비용 대줄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잡겠다는 거 아니야. 애매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봐봐. 105데시벨로 내가 구조 변경하고 통과했어. 근데 지금 이제 이동 시에 95데시벨이 넘는다 이걸로 보겠다는 거 아니야. 기존에 있던 틀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룰 자체를 룰 방식을 바꿨어. 근데 기존에 있던 룰에서 통과했던 사람이 만약에 지금에 있는 룰에서 걸려. 그럼 뭐냐고. 웃기잖아.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 기존 구조 변경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지. 응? 안 되겠다. 저 내일 여의도 출발합니다. 응, 미개한 오도방구 새끼들, 자라니 새끼들. 자, 저기 지금 저 바이크 우리 저 노래하는 코트 바이크 단톡방 타지마 주거 회원님들 내일 예 12시까지 여의도 앞으로 오세요. 여의도 의사당 앞으로 오시고 오셔가지고 가서 일자로 나란히 쓴 다음에 바로 스네칭 갈깁시다. 이거 씨발 말이 됩니까?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한 사람들을 뭔 이상한 새로 생긴 규율에 집어넣어가지고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어이가 없네 씨벌 진짜. 아 법 개정하니까 지키라고 철박히더라. 너네 존나 민폐야 이러네. 야, 이 라이더에 대한 인식이 바형국이 너무 심각하네요. 야, 바이크 혐오를 멈춰주세요, 여러분들. 그 영어를 좀 멈춰주십시오. 아니 왜 저기 영업용으로 뜨시는 그 짭 아크라포빅 뭐 이런 거 진짜 그 배기 튜닝 그 알리빨 그 저 구멍 뽕뽕 뚫어갖고 소리 족같이 만든 그 단기통 사운드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들만 처벌해 주세요. 저희같이 이렇게 구조 변경하고 합법적으로 다 한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새로운 법으로 가지고 예? 뒤흔들지 마시고. 이 시발 말이 안 되네. 아 정말 그들을 처벌한다는 거잖아. 형이 왜 그래 맞나? 근데 어차피 나 안 걸려요 사실은. 저도 뭐 갈 때 95데시벨 절대 안 넘죠. 진짜 좆될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바이크도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고 기종이 있거든요. 근데 장르가 있는데 진짜 좆될 사람들은 할리 탄 아저씨들이에요. 할리 그 천둥배기 알죠? 땅이 울리고 하늘이 울리는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머플러로 붙어 네. 50cm 뒤 정지 상태 5000rpm 슬로우. 할리 아저씨들이 좆된 거지. 오토바이에서 붙어 7.5m 타이어 소리 등 다 포함 95데시벨 오히려 완화.
X된 거야. 할리 아저씨들이 X된 거지. 진짜 X된 아저씨들은. 그 아저씨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10dB 넘어버리거든. 천둥백이라 그래. 오죽하면은 바이크 카페 내에서도 할리 아저씨들 들어오면은 아 씨발 이래. 그러니까 사기통이나 이렇게 알차 스포츠 바이크 레플리카 타시는 분들은 그 다닐 때 선생님 우리 바이크 생각 전에 살부터 빼보는 게 어떨까요? 이리 가잖아요. 그죠? 예? 이건 그렇게 안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러운 건 진짜 할리죠. 천둥백이 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죠. 개새끼들. 아무튼 뭐 저는 걸릴 거 없습니다. 휴 저급하고 미개한 오도방구 새끼들 싸대기 존나 마려웠는데 팔다리 다 잘라버렸노 키우키우키우. 자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넘어갈 거 넘어가고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이제? 제가 그래도 면이 살려면은 그래도 좀 저 위에 게이지를 좀 그래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0000을 이거 어떡합니까? 하다 어서 오고 딸비 18놈들 베기고 뜯어서 머갈똥 터뜨리고 싶노. 뭐 해야죠? 성팔이 고맙고 코너 경매하라고? 짤풍 남은 거 손 떠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